요즘이 여름의 정중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다. 여름은 뜨거워야 제격이라고. 근데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네, 오늘도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입니다. 한동안 편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아,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동해입니다. 네, 요즘 이 동해가 떠오르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젊은 여행지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놨어요. MZ세대를 위한 동해여행.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최주봉이와 함께 동해만의 독특한 아주 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레디 고! 와, 이거 뭐야? 동해 무릉계곡 인근에 MZ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했어요. 와, 경치가 아주 끝내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난 일단 궁금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곳인지. 그렇죠. 뭐 하는 여기는 곳인지. 시멘트 원석을 캐던 석회석 광산이었어요. 석회석 광산. 네, 네. 그것을 이제는 폐광지가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체험 관광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사실 건설 산업의 중심 재료인 이 시멘트를 생산하던 곳입니다. 반백년 가까이 석회석을 채광하다가 지난 2017년에 더 이상 원석이 나오지 않자 문을 닫게 된 거지요. 폐광은 변신을 시도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동해시의 약 한 그 115만 제곱미터 부지를 기증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합 문화 공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합 체험 관광 단지가 되겠습니다. 체험 관광 단지. 네. 그럼 이 안에 볼거리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네, 안내 좀 해 주세요.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예, 계단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거기로 가시죠. 네. 건물 안에는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돌을 캐서 커다란 돌이 되면 이렇게 부서주는 여기가 공간이었어요. 좀 잘게 부서가지고 30cm 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부셔서 잘게 부셔가지고 자, 또 이게 시멘트가 이 원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부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원료가 또 그렇죠.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철암이나 철광석 요게 들어가서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1450도에 구워요. 네. 구워서? 구워서 이제 클링커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는 외국으로 수출이 가요. 예. 이 상태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자,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 석고를 섞어서 가루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된다. 보는 시멘트. 시멘트.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시멘트가 되는 벽돌. 과정이에요. 그렇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원석을 시멘트 원석을 캐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장형이 많았나요? 그렇죠. 엄청 많았죠. 여기가 방금 본 원석들을 가공하는 쇠석장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유지해 놨더라고요. 자, 이 안쪽에 한번 보시면 기계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저 기계에서 커다란 돌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곳이었던데 여기가 1978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39년간 여기서 원석을 캤어요. 게다가 더 이상의 원석이 없다 보니 폐광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합 체험 관광 단지가 되었고요. 동해 시민과 여러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멋진 관광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볼거리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있어요. 한번 바깥에 나가서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3년에 걸쳐 지금의 모습으로 조성했다는데요. 광활한 땅에다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와, 보셨어요? 이게 덤프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디에 썼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돌 나르는 거지 뭐. 아, 그,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선생님 한번 여기 바퀴 네. 한번 서보세요. 바퀴? 선생님이 더 클까? 아니면 바퀴가 더 클까? 자, 이거 2m도 넘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바퀴 우와. 하나가 2m가 넘어요. 엄청나죠? 엄청. 야, 이런 바퀴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아, 맞습니다. 거... 지금 세계에서 현존하는 네. 운송 장비 중에 최고. 아, 최고예요? 예.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집 한 채가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집? 예. 집을 한 채를 부셨다. 부셨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들어가죠? 집 한 채가 다 들어간다. 집이 이제 안에 가구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그렇겠지만. 그렇지. 일반적이었을 때 그만큼 몬스터 덤프 트럭이 크다는 거고. 크다는 얘기. 그런데 선생님, 이 차 끌고 바깥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움직일 수 없다면서. 아니, 그래도 혹시 또 끌고 나가실까봐. 얘는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세석 이건 면허 면허 있어도 안 돼요. 세석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덤프트럭. 아, 세석장 안에서만. 바깥에서는 운행이 안 되는 것이다. 39년 된 역사가 그대로 그렇죠. 남아있네요. 네. 실제 세석장에서 이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 쓰던 운송 장비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망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보시면 예.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는 도보로 걸어올라서 힘들지요. 선생님 힘드시겠죠? 아니 뭐 올라가라면 올라가요.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아니, 제가 올라가면 올라가.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멋진 차를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 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관객들 이동이 수월하도록 열차를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저 기관차 모양 좀 보세요. 저 세석과 관련된 이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모습으로 디자인했더라고요. 아주 귀엽죠? 네? 봄, 여름에 가을까지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또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 또 멋있더라고요. 흰 눈이 쌓여서. 아, 눈이 쌓이면. 네. 아주 예쁜 금계목을 심어가지고 네. 들어가죠. 아니 꽃도 노란 예쁜 꽃이고. 어느 층에 어느 층들이 제일 많이 와요? 젊은. 아 젊은 나, 분들이 아, 젊은 많이 분들? 오시고. 또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도 찾아오시고. 이곳이 세석장이었는데 네. 어떤 모습으로 과연 팔바꿈을 했을까 하고. 예.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 오셔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정상에 다다르니까 270m 절벽 위에 전망대가 딱 나오더군요. 자, 여기가 두미루 전망대입니다. 네. 자, 진짜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마리 용이 되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도 선선한 데다가 와. 날씨도 도와주고요. 와. 자, 보세요. 어이, 바람도 선선히 불어오고. 네. 아, 좋다. 지금 네. 여기 호수 옆으로 온 사방이 초록이잖아요. 아, 초록. 초록이죠. 눈이 시원하지 않아요? 두 개의 호수. 청옥호하고 금곡호.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는 아니고요. 이 석회석을 계속해서 캐내니까 그 자리에 물이 고이고 고여서 용출수가 생겨나면서 생성된 호수지요. 저 빛깔 좀 보세요. 저. 어? 이야, 호수 밑에 석회석이 가라앉아서 물빛이 에메랄드 빛을 띠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와, 어? 그리고 이곳에는 MZ세대를 위한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 체험시설인데요. 아주 사람들이 많더군요. 좀 떨리죠? 처음 타보셨어요? 난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어때요, 지금 심정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다고 생각해야 돼. 어때요? 겁안나요? 아, 좀 무서운데 재밌을 것 같아요. 무섭긴 할 것 같죠, 그치? 네.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예, 여기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끝까지? 모르겠어요. 몇 킬로예요? 1.5킬로. 1.5킬로면 몇 분? 10분 걸려? 빨리 오시는 분은 5분 정도 걸리고 5분? 오시는 분들은 10분. 네. 아, 그래요? 5분에서 10분이요. 아, 뭐 그 정도면? 자, 준비가 되셨으면 브레이크 풀고 출발해 보실게요.
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아휴, 10살만 젊어서도 저도 같이 타고 싶은데 이곳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이곳의 지형과 특성에 맞는 놀이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 보이더라고요. 응? 짜릿한 재미를 기다리는 사람들 좀 보세요, 여기. 예, 예.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 우리 얼굴 보여주세요. 무슨 자신감? 와, 다시 봐도 정말 스릴이 넘칩니다. 상공을 저렇게 뒤로 날아가는 기분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자, 이제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125m 높이에서 770m를 이동하며 하늘을 날다니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요? 근데 이분들 아까부터 좀 조용해 주셨어? 어? 가끔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타 태광산의 원형을 살리면서 지형에 맞게 갖춘 체험 시설들, 황폐했던 태광산의 창조적인 재생 아니겠어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동해시를 알리기 위한 사진전도 열려서 세대 공감을 할 수 있고 참 좋더군요. 게다가 이 사진 속에 제가 이동할 장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동해안 해파랑길에서 만나는 도심의 힐링 관광지가 여기 있다고 해서 지금 찾으러 왔어요. 근데 저하고 만날 사람이 있는데 저 여인 모양인데 저기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저분 같아요. 아, 가보시죠. 네. 이게 이 미역 냄새가 이렇게 튀는 이 동해바다 미역이 그렇게 좋잖아요. 미역 냄새가 막 풍겨오는. 저 파도 좀 보세요. 길가까지 넘어오는데 저를 반겨주는 건가 뭔가 어? 근데 살짝 좀 무섭대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그럼 이상한 뭐 전립이 뭐야? 감추사. 감추사요? 네네네. 뭘 감춰? 아, 달감자에다가 선을 추자. 아, 선을 그래서 예, 감추사. 예. 오. 이게 이런 유서가 깊은 절이에요. 근데 아, 예. 무슨 저 내륙으로 설화가 있어요? 예. 뭐예요? 예, 진평왕 예. 셋째 따님이 선화공주가 신라. 예. 예. 신라 진평왕 셋째 공 선화공주가 여기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이 병을 다 낫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병? 무슨 병이라면 이게 지금은 피부병도 있고 백풍병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려온 유래가. 아, 예, 예.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 뭐나 문서로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게 설화죠, 그러면? 네, 설화입니다. 예. 아, 그럼 올라가서 구경하죠. 뭐. 네네. 예, 올라가시죠. 네. 이게 감노수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예. 이제 그 다음에 비가 내려온다고 이게 굉장히 이것도 귀했었는데. 엄청나. 예. 예. 감노수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조금 마셔봐야죠. 응? 맛은 없어. 이곳엔 바다를 배경으로 해수 관음상이 우뚝 서 있는데 말 그대로 장관이더군요. 불상을 아주 바다 바로 옆에다가 네네네네. 바로 바닷가 옆에다가 이렇게 모셨네요. 네. 이게 좀 이제 귀하다는 거죠. 바다 바로 그렇죠. 근접에 있다는 게 없고 그리고 또 여기가 조용하고 예. 수심도 낮고 해서 가족들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이에요. 아, 이게 해수욕장? 예, 여기를 조금 해? 감추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감추? 네, 해수욕장. 감추 해수욕장? 네. 아, 그래요? 예. 뭐 단촐하게 연인들 오고 가족들 한 식구, 두 식구 와서 여기서 조용히 예, 보내는 분들은 좋겠네요. 여름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 아, 여기에? 예.
조용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 예, 예. 그죠? 예. 시끄러운 거 싫으면 예.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예. 한적한 데 와서 예, 예. 보내는 분도 뭐 계실 것 같아요. 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식당이 이어지거나 뭐 먹거리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없으니까 예, 예. 가족들 단촐하게 뭐 잠깐 김밥이라든지 도시락 조금 사갖고 와서 먹고 놀다 가는 그런 장소. 아, 그렇겠어요. 이것도 숨은 명소예요. 동해시 시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숨은 명소라고 해도 뭐 괜찮다고. 그래요? 개방 안 했어요? 개방은 했어요. 했는데 예전에 저기 도로시다 보면 철책 있지 않습니까? 철책. 예, 그런 시간대도 개방이 돼 있고 문을 항상 닫혀져 있고 함부로 막 들어오지도 못해요. 아, 지금도? 예, 지금도 저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들어오는 데가. 예. 마음대로 돌아가고 나가고 그게 불가능하고요. 네네네. 아마 밤에는 못 들어오겠죠? 예, 밤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가 군사지역입니다. 예, 군사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예. 군 해안 경계 철책 아래 감춰져 있던 힐링 공간이에요. 이곳엔요, 특이하게도 용왕을 모시는 사당도 있더군요. 바닷가라 그렇겠죠.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입니다. 아주 경치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또 소개해 줄 곳이 네, 있어요? 네, 가시죠. 동해시에 이게 아름다운 길이 많습니다. 감성길이라 해서 제가 지금 감성길? 네,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한데 감성길 어떤 말씀인데? 네, 가보시죠. 최근에 뜨고 있는 MZ세대를 위한 명소 한섬 감성바닷길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 아래 빈 통의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야 그야말로 자연의 순수함이 그대로 간직된 곳이었어요. 동해 시민들도 참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제 팬들을 또 만났지 뭡니까 이거. 참. 예예. 어디 숨기셨나 봐요. 바로 숨어라 보이죠. 어디 뭐 기도하러 오셨나요? 네? 아, 촬영 왔다니까. 멘비 씨. 그러십니까? 테마기행. 아, 식사는 하셨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 돈이 어딨어? 먹을 게 없군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물만 마시고. 아, 너무 하셨네. 아니, 야, 음식에서 참 잘하신다. 아니, 그리고 밥도 안 사주고. 동해까지 왔는데 밥도 안 사주고. 박수!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요. 만날 줄 알았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끼를 안 벗을 거예요. 저희 동시한테 보안관이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은. 아, 여기서 근무하세요? 안전보안관이라고. 아. 예. 물가에 혹시 아이들이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설명해 주고, 여기에 혹시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네. 위험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네. 동해 조끼를 저기 이런 점검하고, 동해시에. 네.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놓으시다가 가시기. 그렇죠. 괜히 가족 하나 왔다가 잠시만 아니잖아요. 그러기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섬 감성 바닷길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도심에서 아주 가깝다는 점입니다. 대문을 나와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소나무 숲인데 이어서 바닷길이 시작됩니다. 네. 야, 이거 좀 생각이 참 좋네요. 네. 응? 이 색깔 좀 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왜 한섬인지 아세요? 한섬? 네. 왜 한섬 해적장이랍니까? 한산하다 이거요? 아닙니다. 한섬은 네, 네. 사거울 한자를 쓰는데요. 네. 여기 올라가시면 우리 동해시에 네. 국내 유일하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네. 황금박쥐 동굴이 있어요. 황금박쥐 동굴. 황금박쥐? 네, 황금박쥐 동굴에서부터 이 흘러내리는 물이 이까지 전해집니다. 이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찰 한자를 쓰고 저기 지금 오늘 네, 저 감산길 저 우르르 또 가실 건데 예. 여기서부터 저기 가세마을까지 고르게 가세마을까지 올라가면 그게 한 섬이 예, 한 마을에 있는 게 섬처럼 바다 위에 떠있다라고 그 섬자를 붙여서 한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찰 한자가? 예, 예. 그래서 한섬 해적장입니다. 이게 뭐든 이렇게 예쁘게 아치를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이걸 이제 빛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터널? 네네. 오. 저녁 시간이 되면 여기에 네. 6시부터는 불빛이 쫙 들어오면서요. 아, 여기에? 감성적인 음악이 6시 저녁 암석에 쫙 흘러 퍼집니다. 아, 여기에 불빛이 나온다, 조명이? 여러 가지 빛이 바꿔가면서. 아, 음악과 함께? 네.
야간에는 이 찬란한 조명과 음악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SNS와 입소문을 통해서 한섬 최고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와, 연인들 네. 많이 오겠네. 연인들 많이 오고 이루어지지 않는 연인들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음악에 빠져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여기 오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 야. 그래서 이게 빛의 터널입니다. 시청자 예. 네. 여러분, 이 빛의 터널을 지나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꼭 연인들은 여기서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셨다 그냥 가시면 안 돼. 오셔가지고 연인과 함께 걸으시면 멋진 추억이 되실 거예요. 우리 동해 시민은 이렇게 좋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 도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바다를 가고 싶어도 여러 시간을 걸쳐서 바다를 가야 되는데 네. 서울 사람들은 네. 이게 축구 빠져요. 아. 자, 선생님 여기 잠깐 뒤돌아 봐 주실래요? 왜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저기. 저기를 007 바위. 아, 떨어졌네. 예, 저기 제임스 본드 바위라고도 불러요. 저 바위를. 예. 저 바위가 예. 태국의 푸켓에 가면 예. 황안만이라는 곳에서 그 007 이제 그 007 그 영화 촬영을 했던 데가 아. 저희랑 흡사하답니다. 아, 제임스 본드가 나왔던 예, 데. 그래서 저 바위를 제임스 본드 바위다, 007 바위다 이렇게 이름을 칭하고 있어요. 그래요? 007 제임스 본드 바위라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화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보셨죠? 거기 나오는 바위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어떠세요? 신기하잖아요. 저 그럼 우리가 뭐 태국에 있는 푸켓을 갈 필요가 없죠. 뭐 여기 오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어, 굳이 뭐 푸켓 비행기 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 가지 마시고 예. 여기 오시면 전혀 007 제임스 본드 바위가 보입니다. 예, 예. 아 멋져요. 제가 그쪽에 바위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저기 뭐나 본드걸이 됩니다. 본드걸. 예. 예. 007 바위를 지나면은 또 하나의 포토존이 나옵니다. 바로 철길 밑을 지나는 터널인데요. 의자까지 만들어놔서 더위를 피하기도 좋고 또 실루엣 사진처럼 독특한 사진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죠. 자자자 보세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면 마주하는 한섬 해변 여유를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름이 감성길? 네. 여기서 어. 저 고불길까지 2.2km가 이어져 있거든요. 예. 이 주 동해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예. 나무도 울창하게 우거지고. 예, 소나무가 어. 다 우거져 있어서 네. 비트톤의 그 맑은 공기, 예. 그 바닷가에 또 깨끗한 바다 냄새도 맡으면서 그렇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하시면서 그리고 다 그늘이 져가지고 걷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 걷기도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 모자도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아름드리네. 네네. 아주 이 조림을 참 잘 해놨네요. 네. 어? 선생님 여기 잠깐 가보실래요? 여기서 또 바라보는 또 여기가 바다 전망대예요. 꼭 뱃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운전 좀 한번 해보세요. 이리 이거. 네. 뱃머리 전망대? 네, 뱃머리 전망대 여기가.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배 모양? 네, 배 모양처럼 네. 이렇게 앞머리, 아름답게. 배, 네. 배 앞머리? 네. 네. 야, 이 전망대 좋네요. 예. 앞에 참 여기 뭐야 저 유조선도 있고 뭐 예.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쫙 네, 넓은 바다로만 있네. 네, 바라보고 사는 이 동해 시민 다 마음이 넓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뱃머리 전망대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면 또 고불계 마을도 있고요, 가세 마을도 있고요, 다 바다가 다 이어져 있어요. 아니 너무 많다. 네, 청국도 해적장도 있고 어? 볼거리 너무 많아요. 와. 포토존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어디 이쪽으로 가야 돼? 네, 네, 이쪽으로 가야 돼. 내려가는 길이 있네. 네, 요 감성길 여기 아름다운 길. 아 여기가 감성길. 네, 다 이어집니다 감성길이.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이 솔향을 실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산림욕 즐기기 그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딱 보이네요. 선생님 저기 한번 바라보실래요? 저 바위
자세히 보세요, 저 바위.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의 라이온이다, 라이온. 아, 라이온 같죠? 근데 여기가 호랑이 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호랑이 바위예요. 여기 이제 포토존이거든요. 네네. 여기를 또 골부계 해수욕장이라고 이름을 칭해요. 골부계? 고불계. 고불계. 네네. 고불계. 작은 바다가 다시 또 말을 건네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은 파도를 따라 낭만이 넘치는데요. 이곳 고불계 해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숨은 명소라고 합니다. 아, 이 몽돌이네. 네. 이 고불계니 보세요. 몽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네. 해석된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여긴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겠어요. 네, 주민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 길을 모르면 못 와요. 아기자기요네. 네. 아기자기. 한섬 네. 해변부터 네, 여기까지. 쭉 그 감성 길 네. 따라서 네. 이게 쫙 한 번에 와보고 구경할 수 있겠네요. 네. 야, 이게 아주 천혜 해수욕장이에요. 네. 이게. 네. 아, 물 맑다. 아유, 야. 아니 일부러 물에 좀 빠지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물도 막 나와? 아, 일부러 우리가 두고 수영하겠어. 어, 언니도 들어가세요. 아,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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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언니지 뭐. 아, 엄마랑 같이 왔구나. 예, 어디서 왔어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 네. 아, 멀리서 왔네. 다 이거 자매들이에요? 네. 엄마고? 네. 첫째, 둘째, 셋째. 얼굴 좀 봐봐. 누가? 쌩얼이네. 아, 다 쌩얼이지 그럼. 아, 쌩얼도 괜찮아. 아, 다 괜찮은데? 다. 아니, 멋있어요. 아, 가족들. 가족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어? 네. 나도 쌩얼이야. 아이고. 야. 아, 여기 어떻게 누가 소개했어요? 아, 저 찾아와서 왔어요. 아, 저 해변을 찾다가. 여기를 어떻게. 고불계 해변을. 아, 곱어. 바다를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아. 내려와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곳. 네. 아, 그래서 여길 찾으셨구나. 아. 어,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찍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끼워드실 수 있나요? 이렇게. 쌩얼. 쌩얼. 행복하다면 화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를 걷다가 오늘의 마지막 코스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망상 오토 캠핑장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곳에서 저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게 뭐예요? 에? 동해 특산물 문어? 그리고 대게? 아이고야, 다시 봐도 참 좋다. 오늘 제가 저 동해시에 와가지고 MZ세대를 위한 동해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이 푸짐한 해산물이 뭐냐면 이 더운 여름에 이 체지방이가 퇴마기엔 길을 찍느라고 애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동해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를 좀 파티를 내주고 싶은데 먹거리로 해서 그녀한테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이걸 들고 오신 시 담당관들이 세 분이 오셨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아, 이리오세요. 아, 오세요. 예. 자, 여기 오셔서는 동해에 관광객들이 지금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그럼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동해는 어디를 먼저 가야 돼? 뭘 보여주시겠어요? 동해 오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되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동해는 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국가의 고장이고 그렇죠. 저희가 제일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습니다. 촛대바위. 어. 예. 아, 촛대바위. 예, 촛대바위가 있는 첫 해변이 있고 예. 또 저희 국민관광지인 우리 삼하의 무릉계곡. 무릉계곡.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개장한 무릉별류천지. 어. 그다음에 한성 터널, 천지, 이게 리드미컬 게이트, 예. 그 우리 광운대에서 유일한 국제항이 동해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항도 있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을 가는 국제항 항로가 있고. 여기서 울릉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예. 울릉도 가지.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관광 자원하고 또 그런 어떤 조건을 저희 사건 조건을 갖이 있습니다. 아, 인프라가 많네요. 인프라 그렇죠. 예. 와. 우리 동해에 와서 우리 먹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뭘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는 일단 바다가 있다 보니까. 아, 바다가 있으니까. 오징어, 뭐 문어. 오징어, 문어. 이런 해산물이 좀 유명하고요. 예. 목포 덕장마을이 유명한데. 아, 덕장마을. 그렇죠. 먹태가 생산되고 있어요. 맞아, 먹태 한번 내가 먹은 적 있어. 와, 그렇죠.
먹을 거 앞에 두고 말 늘어지면 안 돼요. 아유, 어서 빨리 통해 특산물 통해 바다의 맛을 좀 볼까요? 야. 기왕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해 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맛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적당하게 잘 익었다. 식감이 쫀득쫀득하니. MZ세대를 위한 동해여행이야. 그럼 각지에서 MZ세대 오는 분 많이 왔어. 여기 해변도 보니까. 그분들이 오면은 어딜 많이 가요? 저 같은 남자애들은 이제 뭐 좀 사이팅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무릉 별류천지에서 체험 시설이 좀 많이 있기 별류천지에? 때문에 그 체험 시설을 즐긴다거나. 아, 맞아. 거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 최근에 또 저기 무코 권양에는 저기 또 제비꿀 스카이밸리가 있어서 거기 이제 하늘 자전거, 이제 공중 사이클을 좀 탈 수도 있고 약간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의 먹는 거 먹거리 무엇 알 좋아? 아무래도 지금 뭐 드시고 지금 계신 게 문어잖아요. 그 어차피 저기 무코 쪽에 가보면 이 문어를 활용한 탕수육이 있거든요. 문어 탕수육? 네. 야, 그거 특별하겠다. 네, 그래서 주말에는 거기 사람들도 줄도 서서 많이 먹고. 네. 네,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문어 탕수육. 네. 무코왕 앞에. 어, 그렇죠. 무코왕 근처에. 네. 문어로. 아, 돼지고기 탕수육 대신에 문어 탕수육 먹는다. 아, 그렇겠군요. 야, 여행 끝에 달콤한 식사 시간. 몸보신 아주 잘했습니다. 올여름도 거뜬할 것 같는데요. 자,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오토 캠핑장엔 어떤 사람들이 놀러 오셨는지 구경 좀 다녀봤어요. 야, 이 동해 바다를 내 품에 안았어요. 여기가 멋진 오토 캠핑장이에요. 망상 오토 캠핑장. 뻥 뚫려가지고 그냥 너무 시원해져요. 아, 너무 뭘까 멋이 있네요. 와,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어요. 망상이 이렇게 넓을 줄은. 야, 안녕하세요. 네. 한지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망상 오토 캠핑장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거 카라반을 그 딱 안에서 좀 운영 저거 하신다고 오늘 숙식하신다고 그러길래. 네. 이건 뭐 비바람 불어고 막 그런 태풍불을 끄떡 없잖아. 그렇죠. 뭐 어떠셨든 뭐 실내는 괜찮아요. 아, 만족하죠. 만족해요? 네.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아니, 나는 궁금해서 그래요. 네네네. 네. 어. 그 앞에 전망이 좋아요. 앞에 창문이 있어서 바로 가라져. 오, 그렇네요. 우와, 이건 완전 별장이지 뭐. 네. 딱 그냥 바라만 보면 바다가 다 보여.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갖출 거 다 갖추고 굉장히 안락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 창 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 와, 도시 사람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곳은 3년 전에 큰불 났던 곳이죠. 어? 당시에 화마가 핥히고 간 그 상처가 꽤 깊었는데 숙박시설 다 불탔지요. 무엇보다 해송 군락지가 소실돼가지고 안타까움이 더했는데 2년에 걸친 그 복구 작업으로 이렇게 더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화재 나기 전에 여기 뒤에 있을 때도 여기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래도 이만큼 다시 복원하는 게 낫고 또 새롭게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항상 다른 망상은 많이 왔는데 여기 처음 왔어요. 이 자리가 오픈을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가 가까운 데는 처음 왔어요. 아, 그래요? 정말 이렇게 좋은 데서 처음 왔어요. 워낙 망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거는 없지만 가족들끼리 있을 만한 그 정적이면서도 그런 아늑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시끄럽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고 오손손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가지 단점이 있으면 뭐가 단점이 있을까? 야, 여긴 뭐가든 놀게 없네. 뭐 이런. 아, 그거보다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하늘의 별 따기. 다 물어봐. 하늘의 별 따기. 어떻게 예약하시냐 물어봐. 나는 예약도 못하고 나 여기 잘 수가 없어서 떠나야 돼요. 여기 잘 수, 우리 아무도 숙박이 못 돼. 여기 한번 꼭 한번 오세요. 여기 한번 주무시면. 그럼 이건 내년 거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다만 바라봐도 고단한 일상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래서 쉬어가는 순간이 필요한 거지요. 망상에서의 오붓한 가족을 만나보면서 저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동해의 핫한 관광지 하면 묵호를 빼놓을 수 없지요. 이곳은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바닷가 책방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이 마을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명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동해 촬영 두 번째 날입니다. 묵호요 근처에 언덕배기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여길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책방 마을이에요. 책방 마을. 아, 이 건물이 보니까 연필 뮤지엄이라고 쓰는데 연필 박물관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안내도 좀 받아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냥 책방 마을이라서 찾아왔는데. 예. 이건 뭐 하는 곳이에요? 도심 재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낙후된 마을 그 마을을 이 동호동이라고 해서 동호지구 책방 마을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에게 제가 소장하고 있던 연필로 네. 이쪽에 이제 동해시와 함께 연필 박물관을 국내 최초로 예.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저희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굳이 왜 연필 박물관을 지시려고 그랬을까? 아 제가 그 한 40년간 모은 연필을 그 제가 혼자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좀 나눔을 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준비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근데 마침 여기가 이제 묵호동인데요. 묵호가 먹묵자입니다. 그렇죠. 먹묵자. 그래서 이제 이 흑심 연필심하고 같이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했고 동해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자리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구경 좀 해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젊은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캐릭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관을 지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양한 브랜드에서 만든 연필이 쫙 전시되어 있더군요.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제가 아주 10년을 기울여서 모은 연필인데요. 네. 세계 각국의 뮤지엄이나 미술관을 다니면서 모았습니다. 와. 연필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면적인데요. 똑같은 연필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디자인에 신경을 썼고요. 예. 이거 세계 각국에서 그럼 세계 각국을 여행하시는 수집하신 거예요? 예, 수집하고 오랫동안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도 좀 여행하면서 사다 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여행하면서 수집을 했습니다. 가방이나 옷으로 유명한 이 세계 각국 명품 브랜드에서도 연필을 생산했다는 거 전 처음 알았어요. 특히 패션에 관심 많은 젊은 층에서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더군요. 중간에 분실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한 40여 년 이제 연필을 처음에 이제 좋아해서 수집하다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수집하신 거 전부 몇 종이에요? 한 6천여 점 됩니다. 그 전시는 3천 점 정도? 3천여 점. 절반 정도가 전시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또 가지고 계세요? 예. 그 로테이션으로 그 전시를? 로테이션이나 특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특별전.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예. 빨간 연필전. 또는 이제 빈티지 연필전. 아, 빈티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도 연필 수집하는 연필 마니아들이 꽤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연필은 단종됐다가 인기 때문에 다시 생산을 했다네요. 제일 오래된 연필,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
여기 한 100년 이상 된 연필이 많습니다. 아, 100년 이상? 네, 네. 와. 예, 이쪽에 전시된 연필들이 다 한 100년이 넘었고요. 이거는 아, 이런 연필. 예, 100년에서 한 70년 넘은 연필들입니다. 와, 이런 건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이용, 저 사용했고 이용했던 그런 예, 연필들. 네, 그렇죠. 지우개가 위에 네.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부러지기도 하고 다.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과거의 연필심은 동그란 부분이 아니라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위로 보시면 아, 그렇죠. 사각형. 사각형으로 나온 연필은 다 100년이 넘은 연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예. 아, 요즘은 사각으로 안 나오는 예.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동그랗게 못 만들어서 흑심을 아.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액체 상태에서는 사각형으로밖에 못 만들었던 겁니다. 와, 그렇네요. 살면서 연필 한번 손에 쥐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연필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상식도 배울 수 있고 또 학창시절 추억 속 연필도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연필은 유독 이 노란색 연필이 많은 걸까요? 이제 이 노란 연필은 아주 역사가 깊은데요. 아, 노란 연필? 예. 그 원래는 나무 색깔로 쓰던 연필을 예. 노란색을 칠해서 고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모두 노란 연필이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거는 이 코이노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들을 모두 이렇게 따라한 개념이고 네. 있습니다. 어, 엘비스 프레시 아, 이 어. 기념으로 앨범 기념으로 요즘은 뭐 BTS 굿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도 BTS 굿즈에 연필이 있습니다. 굿즈에? 예. 예. 제가 그 박물관을 준비하면서 네. 또 이 연필이 그 어린아이들한테 네. 어떤 자기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좀 그 어린아이들이 와서 꿈을 꼭 담아서 가길 바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한 분이 뒤쪽에 보시면 다양한 각계각계 선생님들이 예. 아, 연필을 좋아하고 쓰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캘리그라퍼 강병인 선생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연필로 큰 대작 그림을 그리는 김은주 와. 선생님 와. 그리고 88 올림픽 때 호돌이를 예, 예, 예. 네. 직접 그리셨던 김현 선생님 와. 그리고 김은 선생님은 뭐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김은 선생님 연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뭐 그 그럼 그야말로 딱 그 연필로 그런 뭐든 그 글 쓰신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원고지 원고? 보시면은 아~ 예 직접 그 연필로 딱 쓰신 작 이게 원작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승여 선생님이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여림 선생님도 예. 연필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 예 쓰시던 연필을 쓰시던 연필을 예 예 그 모두 이 지금 연필들은 직접 뭐 살아계신 분들은 쓰시던 연필 사용하시던 거 예, 사용하시던 거고 이런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쓰시던 연필을 주셨고요. 살아계셨을 때 예. 특히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오시길 바라는데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좀 사라져가는 물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연필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수학자 큰 상을 받았듯이 뭐 과학자나 그림 그리는 화가나 또 작곡가나 이런 연필을 통해서 많은 꿈을 키우려고 네. 이런 어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연필밖에 더 있었어요. 그거로 공부하고 그거 수학 공부하고 산소 맞습니다. 공부하고 다 그거로 필기했었죠. 네. 어디 그때 볼펜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응? 그때 그 시절 제 추억을 소환해준 연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런 연필 좋아요. 저런 연필요. 이건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 네. 옛날엔 몽당 연필 그 끝까지 우리 사용했어요. 네. 끼워가지고. 아, 볼펜 끼워서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귀했었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여긴 네, 또 여기가 이제 그 뭐 50년에서 한 70년 넘은 연필들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수집하는 수집가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올드한 빈티지 연필을 수집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밑에서 블랙잉이라고 하는 아주 디자인이 독특한 연필을 수집하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저는 호텔에서 버려지는 연필까지 수집을 했으니까요. 그 가지 수와 종류의 다양성에서는 이제 저같이 수집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빈티지는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연배라면은 알만한 아주 오래된 연필들을 보니까 옛 생각이 절로 나더구만요. 선생님 이제 귀를 딱 보시면 저게 연필 같습니다.
저거? 어. 저거 본 것도 있네, 저거 보면서. 네, 네, 어. 일로 보시면은 정말 그 작은 연필을 깎는데. 이렇게 무슨 큰 무슨 예, 기계야 이거는. 예, 뭐 선반 기계 같네. 뭐 주스라도 짤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오랫동안 탄탄하게 쓰니까요. 이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연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 집어넣어가지고 예, 집어넣으면은 이쪽에서 돌리면은 스프링처럼 좁혀오면서 이제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연필 깎이고요. 네, 초창기. 예, 여기 지금 있는 연필들이 초창기 연필 깎이고요. 그래서 조금 발전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네, 이거는 예. 이건 몇십 년 전에 보았어요. 예. 저도 우리 아들도 이거 사용해서 넣고도 네. 돌리는 거. 네. 다양한 연필들을 쭉 돌아보고 나면은 기념품도 볼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더군요. 응? 이곳을 활용해서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앞으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뒤로는 묵호 등대가, 앞에는 묵호항과 넓게 펼쳐진 묵호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저와 함께한 1박 2일 동해 여행 잘 보셨나요? MZ세대가 꼭 봐야 하는 거. MZ세대가 꼭 가야 할 만한 그런 곳이 바로 동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와. 와.